상가입니다. 16, 17입니다. 같이 나왔습니다. 16, 17. 505동지 상가. 자, 여기 505동입니다. 이거 돌았으면 바로 501동도가 학교입니다. 학교. 학교 정문 앞은 있는데 바로 학교 정문. 학교 정문 앞을 돌았으면 학교입니다. 그렇게 저기서 유동인구가 여기가 왜 좋으냐면 학교 정문 앞에다가 여기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애들이 출구, 여기서도 걸어서 나오고요. 이쪽에도 출구가 있어요. 504동 밑으로도 출구가, 잡으면 504동 밑에 출구에서 저기서도 이렇게 나오고, 저 501동 밑에 출구에서 나오고 이렇게 쭉 걸어와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기 때문에 이 상가가 상당히 좋은 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요 상가입니다. 요게 요 상가인데 여기 이렇게 이쪽으로 4m, 4m입니다. 여기서 7m, 장 7m, 3m, 2.7m 가격이 28입니다. 28평방미터입니다. 예, 둘이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예, 4m, 7m짜리 가게가 똑같이 나오죠. 여기가 7m, 여기 4m짜리 가게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이렇게, 학교 정문 여기 앉아보면 학교 이렇게 보입니다. 붙여가지고 쓰면 아주 뭐 괜찮은 뭔가 나올 것 같아요. 뭐 학원 같은 거 좋겠네요. 피아노 학원 이런 것도 아주 괜찮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애들이 학교를 올 때 저기서부터 이렇게 쭉 걸어서 이렇게 학교를 가게 됩니다. 학교 앞 상권입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